그 고등학교 다들 중간고사. 아 맞아 맞아요. 누구 와요? 어? 예. 이게 뭐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뭐다 문 열. 안 들리나? 아! 아! 차준환 선수. 아, 맞아 맞아. 아, 나 아이돌인 줄 알았어. 아니 진짜 학교 끝나버네. 한국 남자 피겨 간판 차준환이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입니다. 알죠? 알죠. 아니 잠깐만, 지금 저 학교 끝나고 온 거예요? 네, 오늘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와. 그렇구나.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3이요. 고3? 아, 고3? 네. 오늘 그러면 저 시험 뭐 봐봤어요? 무슨 과목? 미적분이랑 아유, 정제요. 아니 근데 시험 잘 봤어요? 되게 잘 봤어요, 잘. 아, 정독하고 네, 잘 왔어요. 오케이. 우린 이해하지. 아, 그럼요. 자기 분야가 있는 건데. 왜냐면 자세하게 봐야 그나마 시간이 가요. 뭔지 알죠? 야, 일단 진짜 제가 얘기했듯이 예? 세계적인 요즘 애들이. 맞아. 야, 우리 아. 2018 그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예? 야, 이거 국내 최초입니다. 남자 동메달. 야.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한국인으로 처음이잖아요. 예. 남자 선수로. 사실은 이게 그랑프리 파이널이라는 대회가 그랑프리 시리즈 6개 대회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6명만 갈 수 있는 대회인데 이제 사실 거기에 출전하는 것이 약간 저만의 약간 비밀 목표였어요. 이번 시즌에. 출전을 하고 메달까지 따게 돼가지고 진짜. 아니 그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성적. 네. 하준환 선수한테 궁금한 게 또 많을 거예요. 아, 뭐 또 있으신 거 있으면 좀 뭐. 뭐 평소에 이렇게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체중도 이거 뭐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하죠. 원래는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도인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인 생활? 사실 거의 그렇지. 아 그럼 캐나다에서는 얼마 뭐 정도 있어요? 국내 시합 할 때 12월에 한 번? 지금 비시즌 기간에 한 번 올 때 빼고는 다 아, 그냥 캐나다? 네. 캐나다에서 훈련할 때는 이게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침 보통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6시? 군대보다 일찍 일어나.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그냥 가벼운 지상 운동을 아침에? 하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온아이스 훈련을 해요. 이제 스케이트 신고 얼음에서 10시에 점심을 먹어요. 10시에? 아, 왜냐면 아침을 너무 일찍 먹어요. 아침을 너무 일찍 먹으니까. 훈련을 했잖아. 배고프면 안 돼. 그래서? 10시에 점심을 먹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또 이제 링크장에서 훈련하기 전에 이제 몸을 풀어요. 그리고 11시 반부터 1시까지 온아이스 훈련을 하고 3시면은 온아이스 훈련 끝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웨이트 훈련. 웨이트도 해요? 왜냐면 근력이 있어요. 근력이 없으면 어떻게 점프를 하니? 왜냐면 그 남자 피겨 선수들이 잔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석근육. 식단도 관리해야 되고. 네. 아, 식단도 관리해요?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시리얼 이런 거 먹고 점심에는 밥 조금, 소고기 조금, 그리고 근데, 야채 조금. 근데 간을 안 하고. 그냥 완전 그냥 프라이팬에 구운 맹고기를 먹고 저녁에는 그걸 그대로 돼지고기 버전으로 하고 준환 군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먹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삼시세끼 아무리 맛있는 것도 똑같은 거 먹으면 좀 지겨운데. 간도 안 돼. 그럼요. 괜찮아요? 지금 한 5년째 먹고 있어요. 중3 때부터. 중2 때? 네. 그때부터면 이제 그러면 생활인. 그쵸. 마이 라이프. 이제는 생활인. 아니 아역 배우를 하셨어요? 준환 군이? 네. 어렸을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이렇게 CF 뭐 이런 거 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 때 유치원 네. 운동하기 전에 네 그때 초코파이 먹고 초코파이 CF랑 그럼 우리가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럼 정 초코파이 정 아 거기 나온 그 어린이에요? 네 아니 나 저 그 초코파이 CF는 네, 기억나죠. 기억이 나요. 네. 아니 그러면 아역을 쭉 할 수도 있는데 피겨로 이제 또 간 이유는 있어요? 사실 피겨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어렸을 때 제가 되게 낯가림 심했어요. 되게 수줍어하고 인사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좀 시합에 나가고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합을 뛰면은 좀 더 대담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사실 선수들이 저희는 연습할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근데 넘어져야지 그 다음에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근데 말은 그 우리도 아는데 그게 그치. 되냐고요. 여기 너무 아픈데. 사실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이제 엉덩이가 세포 조직이 죽어가지고 네? 물혹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물 빼고 손목 골절되고 근데 사실 저는 좀 무한 긍정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회복합니다. 근데 평창 올림픽 때는 그때가 제가 이제 막 무릎 차고 아 그때 그랬었어요. 그 시즌이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딱 올림픽 끝나니까 마지막 포즈를 잡고 있는데 되게 눈물이 올랐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 시즌에 제가 겪었던 일들도 다 생각나고 또
한편은 또 저 위에서 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막 맞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쉴 때는 뭐예요, 준환 군? 일요일 날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그냥 말 그대로 쉬고 대신 그날은 저 혼자서 체력 훈련을 해요. 그래서 러닝머신 뛰고 아니 쉬는 날인데 쉬는 게 아니지, 이것도 훈련이잖아요. 그거를 해야지 약간 안 불안하구나. 혹시 이런 혹독한 훈련에 조금 약간 우리가 좀 반항기가 있잖아요. 아, 그럼 사춘기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봐야 맞죠. 근데 사실 캐나다까지 힘들게 가서 되게 훈련하고 있잖아요. 되게 부모님이 진짜 지원을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거의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노력해서 간 거고 훈련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했다. 내가 차 선수 나이에 이런 마인드를 내가 그때 갖고 있었으면 잘 됐을 텐데. 조금 더 내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그때 도망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죠. 저희는 도망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감각 스포츠라 계속 꾸준히 빙상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 쉬면 이게 아니가 나요? 네. 하다못해 딴 거 아니고 학교도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윤기적 되고 막 저 지금 학교 생활 되게 즐기고 있어. 너무 재밌어. 진짜? 그렇구나. 에이. 이야, 어우, 넓다 넓어. 그치? 되게 크다. 역시 준환이 준비하고 있구나. 아, 나 지지도 못할 것 같아. 피규어랑 다 날이 잘해가지고 야, 아까 교복 입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확실히 뭔가 이렇게 실크가 날리는 게 너무 멋있어. 네. 멋있어. 너무 휘날리는 게. 멋있더라니까. 어, 실제로 느껴서 조금 이상하다. 멋있다, 야. 네. 야, 내가 직접 보다니. 휘날리는 거 너무 멋있어. 와, 스... 아니 남자인데 저렇게 곱냐. 그러니까. 선이 너무 곱다. 태가 나, 태가. 살아고 있는 듯 다 근육이더라. 야, 태가. 살아고 있는 듯 다 근육이더라. 야, 붓거지게 또 다르네.
야. 너무 멋있다. 야,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역시 다르다 달라. 다른 사람 같아. 야, 여유로워. 다른 사람 같아. 왜 그래요 또? 아이 깜짝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장난. 아 이거 팥빙수. 아 정말. 팥빙수. 아니. 야. 실제로 보니까 와 나 손에 땀을 쥐더라고. 와 저 박수한 거야. 백스케이팅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약간 발레리노 그 느낌. 하늘 보고 이렇게. 아 좀비. 좀비 정답. 좀비 아닌데. 루시야. 좀비. 좀비 아니야. 여기 준환 씨가 아까 했던 거 딱 좀비 좀비. 아 나 진짜. 아 이거 다 한 번만 더 살짝 해주면 안 되고. 아 모르세요. 그거 어떻게. 스피드가 있어야 되니까. 스피드가 있어야 돼. 돌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야. 곱다, 고와. 진짜. 아니, 어떻게. 아니, 아,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준하 씨가 자꾸 나한테 팥빙수 주잖아요, 지금. 어른이 알아서 멈출 건데. 아니, 작업해요. 아니, 그 저기, 머리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막 뺑뺑 빨리 돌던데, 근데 보통 몇 바퀴 정도 돌아요, 이거? 이 근데 시합 때는 룰이 정해져 있어서 네. 그만큼 딱 도는데, 아. 아이스쇼 때는 그냥 뭐, 저 하고 싶은 대로. 진짜로? 아, 한 번만, 살짝 네, 한번 한 바퀴 돌아서 부탁드릴게요. 야, 우리가 너무 보여달라 하네. 언제 또 보겠어? 와! 아, 이거 뭐야? 야! 와! 아, 이거 뭐야? 와! 진짜. 와, 머리 다섯 바퀴. 다섯 바퀴. 그래서 머리가 저 바로. 전 첫 사연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머리가 이 와! 다섯 바퀴 돌아. 스물다섯 바퀴. 셋 썰. 약간 지그재그로 가면서 스텝을 할 건데. 지그재그. 자, 여기서. 와 너무 굉장히 부드럽다. 우와 발 꺾일 것 같아. 우와 야 어. 어. 야. 오. 여기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하는 도전과 네.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정이요? 네 해보죠. 일단 아까는 계속 이렇게 미셨다면은 크로스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크로스. 아, 다리요. 저 옴비 피규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도 하고 싶어서. 쟤는 왜 이렇게 걷니? 너는 왜 이렇게 걷니? 좀비야! 좀비야! 야, 종이 인형이 바람에 나부낀다, 야. 잘 찬다, 야. 야, 부럽다. 야, 걸어다녀. 아니, 왜 이렇게 걸어다녀? 깡이야, 잘했어, 일로 와. 아, 아. 왜 이렇게 턱을 쳐들고 다녀? 여기서 좀 더 동작을 심화시켜볼게요. 아, 그런가요? 따라하실 네. 수 있는 어, 분들은. 오케이.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크로스를 해서 런지. 어, 아, 이건. 런지. 아 이건 못해. 돌고 런지. 야 이건 안 된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지금. 뭐야 갑자기 무슨 상공을 나가. 와 너무 굉장히 부드럽다. 우와. 와 너무 굉장히 부드럽다. 우와. 발 꺾일 것 같아. 어 발 부러지지 저러다.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야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런지. 발을 뒤 꺾는 거예요? 아, 뒷발을. 오. 오. 로라유! 로라유! 끝! 야, 안 아니, 야. 왜 절을 하세요? 왜요? 여기가 너무 차가워. 여기가 아, 뭐야?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대로 찧었어요, 지금. 이제 스핀. 스핀. 스핀이요? 아, 근데 스핀은 진짜 어렵던데. 자, 한번 스핀 진짜 쉽게 할 수 있게 한번 알려줄게요. 지금 돌겠네. 이제 두 발로 쓰신 다음에 이렇게 민 다음에 이렇게 돌면 돼요. 이거 괜찮다. 두 발로.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구부렸다. 이걸 피는 힘을, 힘과 이제 모으는 힘을 동시에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 타고 림보인데 림보를 야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 보고 계세요. 시간 있으면 뒤로 가고. 야 진짜. 진짜 동작이 너무 아름답다. 빠른데 빠른데 빠른데. 속도 너무 내려가.
야! 너무 내려가. 야! 오케이! 한 단 더 낮춰서. 더 낮춰, 더 낮춰! 이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얘도 겨우 지나가네. 얘도 겨우 지나가요,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해요? 보세요. 지금 딱 이 정도거든요, 저한테. 너무 한번 아래요. 무릎 바로 위에요. 야, 이거는... 무릎 바로 위에요. 네. 안 돼요. 이 정도. 안 돼요. 이 정도. 너무... 이 정도. 너무... 아, 나 진짜. 아, 너무 좋다. 최준! 아, 얘가 진짜. 최준! 잘한다. 야, 센스 있네. 아니, 안 그런 저한테 최준이네. 아니, 개구장이야. 이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죠. 와, 정말. 스트레스 풀린 데인데 그 정도 맞아 줘야지. 거 좋아요? 긍정적인 건 좋아요?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깜짝 놀랐어. 자, 차준화. 자, 차준화. 자, 차준화. 야, 이 슬라이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 이 슬라이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 와, 역시! 역시! 야, 야, 다르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역시! 야,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제 피겨 스케이팅의 거의 하이라이트 동작이죠. 이제 네. 기술을 배워볼 건데요. 야, 이거 점프. 이제 점프예요, 점프 동작인데. 요즘 남자 선수들은 4바퀴, 4회전까지 많이 야. 하고 있고 네. 보통은 3회전을 많이 하는데 살짝 한번 몇 바퀴만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야, 지금 걷지도 못하겠는데. 아, 한다,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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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어, 이건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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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근데 저거 갑자기. 아, 사쿠나 이거 와, 잘해. 옛날에 그냥 봤을 때 몰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이거 보니까 진짜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마이스터 동작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원래 예예 예. 네. 괜찮아. 아, 너무 해맑게 우리한테 너무 해맑게 이 정도로 뛰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눈앞에서 보는 네. 게 와. 그냥 함께 스케이트도 약간 배워보고 아~ 오늘 되게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아서 되게 진짜 저도 스페셜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아니 좀 그런 걸 목표가 어떻게 돼요? 일단 매 시즌마다 잘 부상 없이 잘 끝내는 게 목표고 아~ 계속 베이징을 목표로 지금 일단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아~ 저는 무한 긍정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요즘 애들이라. 자,